시장을 공략할 특징주를 좀 알아볼 텐데요. 어떤 종목에 좀 집중을 해볼까요? 반도체 쪽을 이제 우리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반도체 뭐 장비나 이런 소재 쪽이 최근에 좀 지난 6월 이후로 많이 눌렸어요. 그런데 예. 그 중에 이제 실적이 양호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돼 있거든요. 오늘 이제 그러한 종목들이 많이 상승력이 나오고 그동안 제가 긍정적으로 언급을 했던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송 장비 쪽 로체 시스템도 오늘 좀 급등력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긍정적으로 또 언급드릴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예. 이 반도체 디스플레이용 소재인 이 프로세스 케미컬과 화인 케미컬, 칼라 페이스트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그런 업체인데요. 이 주요 거래처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주요 업체입니다. 근데 현재 지금 이런 업체들이 어떤 상황입니까? 사상 최대 영업이익과 매출을 달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ENF 테크놀로지도 이제는 본격적으로 다시금 또 실적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점쳐지고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LG 디스플레이의 광저우의 OLED 공장이 또 지속적으로 가동이 되면서 이 중국 쪽의 중국 법인 쪽의 매출이 급격하게 또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ENF 테크놀로지 전년 대비 실적이 다소 조금 주춤하는 모습은 최근 들어 보이지만 예. 내년 정도부터는 다시금 그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적을 간단하게 보시면 지난 1분기, 2분기는 영업이익이 다소 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도 전년 대비 다소 조금 부진하지만 보시면 3분기부터 급격하게 영업이익이 다시 증가하는 그런 추세로 흘러가는 모습이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또 내년 1분기 이렇게 가다 보면은 더욱더 그 영업이익이 다시금 살아나는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매년 영업이익이 이렇게 급격하게 조금 성장하는 기업이었어요. 지난 2017년에는 453억이었는데 2018년에는 356억, 그다음에 596억, 682억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속적인 성장을 내는 기업이고 또 순자산 가치 3,300억 대비 현재 시가총액은 4,300억으로 다른 반도체 소부장보다는 다소 상대적인 저평가 국면에 머물러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하고 그동안 좀 메이저 수급의 부진이 일정 부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한 대략 한 3만 천 원대부터 다시금 이 투신권의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프로그램 순매수력을 보면은 외국계의 프로그램 순매수력이 오랜만에 재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잘 노리신다면 이 기관계와 그리고 외국계의 매수 초반 흐름부터 여러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ENF 테크놀로지를 지금 한 3만 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짧게 일단 3만 3천 원 제시해드리지만 돌파가 된다면 지속적인 추세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돌파되면 계속적으로 홀딩 관점 그리고 손절 관점은 2만 9,600원 정도 제시해드리는 게 현재 지금 균형 가격이 구름대 위로 상승하려는 그런 추세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29,600원이 다시 재차 이탈을 하게 된다면 지금 당장 시세 상승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현재의 이 27,000원에서 30,000원대의 이 횡보권 박스권 바닥 구간을 조금 더 만들어 가겠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예. 29,600원을 손절 라인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장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저평 되어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ENF 테크놀로지였고요. 지금 현재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 가능하다. 또 목표가는 3만 3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